청주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현재 의회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KT 건물과 부지 소유주에게 310억 원을 최대 매입 비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청주시는 감정가인 430억 원으로는 절대 매입이 불가하다며 역사공원 축소도 감당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옛 KT 건물과 부지 매입 비용으로 제시한 310억 원은 당초 예상했던 300억 원에서 10억 원 늘린 것입니다. 비록 감정가가 430억 원이지만 청주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활용 방법을 찾기 어려운 땅인 만큼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청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소유주 측은 내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매수 금액의 적절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어느 정도 절충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금액의 역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입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새 통합시청사가 완공된 이후 현 임시청사를 철거하고 청년각과 중앙공원을 잇는 수준의 예상보다 축소된 역사공원화 사업으로 진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은 기존에 있는 중앙공원과 KT 건물 이제 임시청사 합쳐서 넓게 할 계획이었는데 KT 건물이 안 된다면 임시청사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이 건물에 맞는 공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청주 중앙공원 일대를 읍성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으면서 시동을 건 중앙공원 역사공원화 사업. 10년이 지나는 오는 12월이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청주시의 매입 의무는 없어 적정한 선에서 양측이 타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